3S 수술의 이제 우리가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기존에 있는 수술법보다는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다.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다. 한 30분 정도의 수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수술을 할때 수술의 어떤 목표가 되는 부위에 도달을 할 때까지 어떤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타겟팅,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수술이 되지 않고 손상받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수술 대상이 45도 광대하고 역광대이기 때문에 그 부위만을 수술하기 때문에 입안 절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입안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마취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안에는 엄청난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입안 절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수술 결과가 감염이나 다른 기타, 볼처짐이나 이런 문제들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회복 기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붓기가 적다는 것이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점보다는 이 수술에, 약간의 한계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광대가 크신 분 중에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큰 분들이 45도와 역광대가 크고, 악광대는 그렇게 평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3S 광대 수술이 상당히 좋은 수술법입니다. 근데, 악광대가 무리하게 크다든지 심하게 클 경우에는 전통적인 광대 수술로 입안 절개를 해서 앞쪽 광대를 줄이는 수술을 병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3S 광대 수술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골격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골격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뭐 환자분이 특별히 수술 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정상적인 사람이, 수술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충격에 어떤 뼈가 부서질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면, 수술한 사람 역시 그 정도의 충격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은 대부분 우리 몸이 수술 후에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붓기가 빠지는 것은 몸이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수술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붓기가 빠지는 건데, 이 수술 후에 붓기는 이 볼에 붓기가 없고, 이뼈 자체는 붓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뼈가 많이 줄어들어도 연부 조직이 조금 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S 광대 수술 후에는 붓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약간 위아래로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 4일이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족도를 제가 이제 이 수술로 지금 한 4,500명 정도 수술을 했는데요. 4,500명 분들이 대부분 어떤 수술에 불만이 있으면 아마 병원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환자분이 의사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궁금점을 전화로서 문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 비율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술 자체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0.5%도 되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부분 마취로 하고 또 빨리 끝나고 간단하고 붓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give and take, 내가 수술했을 때 줘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수술 자체는 그러한 기부가 그렇게 전통적인 광대 수술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테이크는 더 오히려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은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